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양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뭐 한참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이제 끝난 지가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실질적 고3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선택 과목은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선택 과목을 하면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엄청난데 거기에 비해서 등급은 또는 점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와요. 반면에 자기한테 맞는 과목은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잘 나와요. 등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나한테 맞는 과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선택 과목은 11월이나 12월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확정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3월이 되기 전에 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정도는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고3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뭐 저의 오랜 경험이니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리와 사상 이제 우리 지금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 나 윤리와 사상 한번 해볼까? 또는 나 윤리와 사상 할 거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거나 또는 확정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능 개념, 고3 수능 개념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EBS에서 처음 듣는 게 수능 개념이죠. 그렇죠? 그 수능 개념 윤리와 사상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20강 이상을 지금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해설 강의에서도 만나고 수능 개념에서 그대로 이어서 저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풀었던이죠. 치렀던 이 11월 학평은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제가 총평 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소 까다로운 내용의 선지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저는 평이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기본 개념만 잘 다져두면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드려왔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1번은 일단 무슨 사상인지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보시면 뭐 고타마 시타르타 일명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렇죠?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스님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까요? 불교겠죠?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자 우리가 삼독이라고 얘기하죠. 탐, 그 다음 진, 치 이게 삼독입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팔정도 얘기도 나오고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불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 해당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골라볼까요? 사회적 성공을 최고의 불교에서 사회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살라고 얘기하든가요? 이런 건 뭐 다 집착이죠, 그렇죠? 2번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 그걸 강조하고 있죠. 중도의 수행. 그다음 3번 한번 가볼까요?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타 불이, 나와 남이 불이,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불교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됐고요. 네 번째, 이건 뭐 눈으로 봐도 그냥 확실히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변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다 뭐야?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쵸?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강조하죠? 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고정된 실체. 다른 말로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 불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남을 수단으로 삼아서 모든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게 이런 선지에 해당되는 우리 윤리사상이 있을까요?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이런 건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즉 적절하지 못한 선지이다. 간단하게 해결됐네요.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불교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하시면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윤리와 사상 어렵다, 뭐 표현이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견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뭘 그렇게 어렵게 볼 게 뭐 있을까? 왜요? 고대 동양 사상이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자 인과 의라는 인의의 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럼 누굽니까? 맹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을은 예법을 강조하는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자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법은 성인의 자위를 오래 익힘으로써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어때요?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있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 사상 하나 이기적인 욕구, 욕망. 그럼 누굽니까? 순자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여러분들 자귀라는 것이 위입니다. 위, 하성기 위 할 때, 그렇죠. 인위를 일으켜라. 그 자귀, 자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예법이죠. 그래서 요 예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순자죠. 그럼 된 거예요. 먼저 기억부터 가볼게요. 맹자인데 잃어버린 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구방심이라고 몇 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평이나 평가원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구방심. 그게 바로 어때요? 잃어버린 본심을 회복해라. 구, 찾을 구자. 방이라는 건 잃어버렸다. 놓아버릴 방자. 놓아버린 심, 방심, 놓아버린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구, 찾아야 한다. 그 이제 놓아버린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맞고. 맹자는 사람은 선천적인 도덕 자강 능력,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지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맹자에 해당되는 특징일까 하니까 맞겠지. 양지는 그쵸. 양지뿐만 아니고 뭐도 얘기하죠. 양능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기억니은은 전부 다 맹자의 특징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디귿은 순자의 특징이 이제 나올 텐데. 사람은 누구나 본성,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본성 뭐야? 변화를 강조하죠. 누구는? 순자는. 그러니까 디귿은 아웃이에요. 리을 가볼게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양이 둘 다 어때요? 필요하다라고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기억,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보기는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 정도입니다. 사실 수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셔도 좋고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야, 벌써 3번 가네요. 저는 지우면서 보니까 막 보여요. 이게 윤사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윤사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과목이에요. 절대 뒤통수를 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벌써 뭐 무지 나오고 무지의 자강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참대남. 그다음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갖고라.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밑에 봤더니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했죠. 인간은 모든 것이 척도이다. 소피스트입니다. 이 사상가는. 소피스트 중에서 프로타고라스 대표적으로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먼저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는 사람 또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가 없죠. 왜? 지덕복합일이거든. 맞죠? 참된 삶을 가지고 있으면 유덕해지고 유덕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이퀄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릇된 행동 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영혼의 성찰을 통해서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어때요? 영혼의 당연한 얘기겠죠. 뭐를 강조하고 있다? 영혼의 수련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그건 이제 영혼의 성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영혼의 수련. 그리고 어때요? 반성, 성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죠?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볼게요. 소피스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진리가 존재한다. 아니죠. 소피스트는 어때? 기본적으로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잖아. 그렇죠? 경험이 아닌 이성으로. 소피스트는요, 지식을 파악하는데 뭐로? 이성이 아닌 뭐로?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다음 볼게요. 정신적 가치보다 쾌락과 명성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부정할까? 소크라테스가 부정하겠지. 정답은 뭐 뻔히 나옵니다. 1번 선지 한 번만 다시 봐요. 자, 덕이 있는 사람 또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된 삶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해요? 유덕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뭐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참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지덕복 합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해결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출제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도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가 나오면 이 이상은 안 나와요. 왜? 요 정도의 수준이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수능에서의 난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 주제와 관련해서.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4번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4번을 보니까 싫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출제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출제 매뉴얼대로 이건 거의 안 벗어납니다. 100번 나오면 99번이 거의 출제 매뉴얼대로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제시문은 문제될 게 없죠. 왜? 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에 뭐다? 경향성, 기호란 말이에요. 그쵸? 성기호설이니까 누굴까요? 정약용이죠. 봐봐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덕. 이거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덕 나오고 사단 나오고 또 어때요? 사단과 사덕. 선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원래 정약용이라는 사상가에 대한 출제의 매뉴얼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사덕이 천리일까요? 하늘 인간에게 부여한 이치, 즉 천리로 볼까요? 정약용 아니죠. 사덕을 천리로 보는 건 정약용 선생님이 비판하는 바로 누구다? 주자로 대표되는 성리학입니다. 됐고. 자, 사단은 뭐 여러분 딴 것 다 볼 필요 없어요. 봐봐. 사단은 후천적으로 형성될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마음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될까요? 선천적 마음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출제 매뉴얼입니다. 그 다음 와봐요. 이제 요 다섯 번째는 틀림없어. 뭐 갖고 낸다? 사단과 사덕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마음에 사덕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아니죠. 실마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로 어디? 성리학적 입장. 그러면 정향생은 둘의 관계를 뭐라고 본다?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실마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볼게요. 4번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또 출제를 한 거예요. 모든 욕구 제거를 아니죠. 정향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욕구를 뭐합니까? 긍정합니다. 왜?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선을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욕구가 있어야 돼. 선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모든 욕구 제거를 하는 건 이건 어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남죠. 3번이에요. 왜? 인간은 본래부터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본래부터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라는 건 여기 나오잖아요. 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 요 성기호설인데 요 기호죠. 요 기호는 봐봐. 요 기호가 본성인데 기호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요건 선천적이거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잘 봤네요. 그래서 요 표현을 쓴 거예요. 본래부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본래부터. 이 말은 바로 뭐다? 선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해결됐죠? 예. 요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5번인가요? 5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우다 보니까 역시 또 이 사상가 누군지가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근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의무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사상가 누구죠? 칸트죠. 그 다음 밑에 봐요. 야, 이거 봤더니 공리주의긴 공리주의인데 쾌락의 양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어때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감. 존엄감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급한 존재로 전락하기 싫어한대. 그럼 존엄감을 강조한다는 건 뭐를 정신적 차원의 쾌락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고상한 쾌락. 이걸 추구하고 있다. 정신적 쾌락이죠. 그쵸? 누굴까요?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라는 거지. 바로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칸트부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아이, 좋아요. 이건 뭐 과거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의무와 일치하기만 하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럼 어때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 의무와 일치할 뿐더러 의무로부터 뭐야? 비롯돼야 된다. 뭐 매번 출제가 되는 보기가 또 어때? 요번 11월 학평에 첫 번째 보기를 장식을 했습니다. 칸트가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10번 중에서 한 7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의무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칸트인데 도덕의 목적을 당연히 어때요? 사회적 유용성 산출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건 바로 누구다? 공리주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고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맞고요. 리을, 행위에 옳고 그러면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미래의 입장이고 당연히 누구는 부정할까요? 칸트는. 그쵸? 칸트는 당연히 어때? 행위에 옳고 그러면 행위의 뭐에 의해서 판단될까요? 동기. 그럼 그 행위의 동기가 뭐여야 될까? 대표적으로 선의지. 의지가 뭐예요?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리을은 아웃이죠. 그럼 뭐가 남아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섯 문제를 풀었어요. 일면 한 10분 정도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만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봐도 누군지 대충 알겠죠? 그렇죠? 이왕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왜? 볼게요. 4단과 7정 얘기 나오죠? 한국 유교 사상 가면서, 그쵸? 그 다음 뭐야? 그 연원이 다르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까요? 이황 선생님이죠.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와봐요. 자, 가요. 4단은 7정을 겸할 수 없지만 7정이 4단을 겸한다. 7정포 4단 나왔으니까 누굽니까? 이 선생님이시죠. 맞나요?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황과 이라는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답률 상위 랭킹 5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약용 선생이 오히려 높게 나와요. 그리고 오답률에 랭킹 되더라도 뭐 1, 2위보다는 주로 4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볼게요. 4단과 7정이 모두 악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황 선생님은 4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순수한 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두 악으로 드러난다는 건 이건 당연히 어때? 뭐 일구에 우리가 고민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단은, 아니 이황 선생님도 어떻게 4단이 기가 바랬어요? 4단을 리가 바랬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뭐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4단과 7정에 바라는 연호는 서로 다르다. 아예 똑같은데. 그쵸? 예. 이 선생님은 기가 바란 것이 7정. 7정의 선한 측면이 바로 뭐야? 4단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때요? 4단과 7정 결국은 다 뭐다? 기발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원이 같아라고 보죠. 근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역시 1구의 가치도 없이 아웃.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선지가. 네 번째 선지 한번 가봅시다. 지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민망하게. 이 선생님. 4단이라는 건 따로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게 아니고 7정 가운데 뭐? 선한 측면. 그럼 선생님 4단도 7정이네요? 그럼요. 이 선생님 바라볼 때 4단 당연히 7정이죠. 왜? 7정 중에서 선한 측면을 부르는 이름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칭. 예. 다를 별자, 부를 칭자. 7정의 다른 이름. 그게 4단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혼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4단과 7정은요. 당연히 뭘까? 정의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본성이라고 그러면 둘 모두 다 부정하겠지. 그럼 일구의 가치도 없이 아웃시켜버릴게요. 끝났나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제 몇 번? 7번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7번도 뭐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에서 항상 출제된다. 100%입니다, 100%. 사실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될 만큼 빠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오죠.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갈까요? 좋습니다. 신이나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필연적 질서예요. 자연의 순리. 밤이 오면 필연적으로 낮이 오고, 낮이 오면 필연적으로 밤이 오고, 봄이 오면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필연적. 너무 소름 끼치잖아. 왜? 너무 완벽하니까 그 질서가.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신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글 속에서 얘기를 하는 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쵸? 좋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파악될 수도 없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요 표현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신의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어때요? 작용하도록 다 어때요? 결정되어져 있다. 쉽게 얘기해봤다. 전부 다 필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태어났어요. 태어난 따른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 그쵸? 누굴까요? 스피노자. 스피노자가 얘기를 하는 신은 인격신일까 아닐까? 아니죠. 이건 글 속에서 얘기를 하는 신이잖아요. 그럼 뭐 볼 것도 없다? 날려버리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오랜만에 중요한 표현 또 하나 나왔네요. 스피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성적 관조입니다. 뭐에 대한? 그렇죠.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 이걸 통해서 어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뭐 여러분들 요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른 거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포인트가 뭐다? 이겁니다. 뭐? 내재적 원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교에서는 당연히 신은 내재적 원인일 수가 없어요. 창조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뭐라고 보고 있다? 내재적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초월적 원인이냐 내재적 원인이냐 그걸 가지고 매번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초월적 원인이라고 그러면 스피노자는 어때요? 아웃이야. 근데 내재적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가는 게 다 선택지에 보면은 포인트가 다 있어요. 뭘 가지고 출제를 할지에 대한. 그럼 요건 뭘까요? 이것도 볼 필요도 없어. 요게 포인트입니다. 주인공 제가 박스 친 게 다 주인공들이에요. 오케이? 자유의지 인정해야 안 해? 안 하거든. 근데 발휘한다 그랬으니까 안 되죠.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다 주인공들이에요. 알겠죠?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스피노자의 출제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8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또뭐 나올 수밖에 없는 문항이 또 출제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국 사상가죠. 근데 왜 한국 사상가라 그러면 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동학이라든가 원불교, 증산교 이런 이제 신흥 종교들도 많이 나오고요. 위정척사라든가 동도서기가 또 단골 메뉴죠. 그렇다면 뭐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한울림 천주라는 거죠. 동학. 잘했어요. 오, 이거 봅시다.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서양의 학문 또안 돼. 근데 어때요? 학문뿐만 아니고 물건 또 어때요? 기술 이런 것도 안 돼. 뭘까? 위정척사입니다. 다안 되거든요, 서양 거는. 그럼 한번 가볼까? 동학은 봉건적 질서로서, 아이, 봉건적 질서수호 아닙니다. 봉건적 질서라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봉건적 질서거든. 근데 동학은 어때요?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분적 질서 이런 것들에 반대한 사상이잖아. 그쵸? 안 돼. 그다음 볼게요. 아주 좋은 얘기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올림을 모시고 있으므로 뭐하다? 평등하다. 이게 바로 뭐의 개념이다? 시천주. 좋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능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구조적이고 유기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나요? 너무 자연스럽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기적인 개념들, 또 나와야 될 개념들이 그냥 유기적으로 쭉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 수능 개념 해당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된 개념들,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체화되듯이. 그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 위정척사가 뭐 서양의 종교를 어떻게 수용해요? 서양의 학문 종교 다 막는다는데, 기술까지도 반대하는데, 그쵸?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다 볼게요.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조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야? 찾아서 다 태워버리라는데요. 그쵸? 예, 뭐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를 현세에서 실현해야 된다. 당연히 뭐는 반대할까요? 위정척사는 반대하죠. 그렇죠? 왜? 위정척사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모든 차별이 사라진 이상사회라는 건 위정척사에게는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제 9번 절반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는 않죠.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구나. 고대 서양 사상가 하면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플라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볼까요? 영혼의 각 부분, 이성기계 욕구. 이거 조화를 이루면 바로 뭐야? 정의. 그렇죠? 그러면 이상적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의 상태, 어떤 영혼?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게 결국 뭐야? 이상적 인간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상가 누굴까요? 플라톤.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를 지니는 거예요.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는 뭐야? 이성기계 욕구. 요것이 어때요? 조화를 이루면 실현되는 게 정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를 지닌 사람. 그게 바로 뭐다?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플라톤 좋아요. 뭐 벌써 품성적 덕 얘기 나오고, 그쵸? 실천적 지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누굴까?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얘기도 해달라고요? 그래, 잘 봤습니다. 결국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비교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갑시다.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돼. 제가 지금 몇번 얘기했던 게 그대로 그냥 선지에 나온다. 그쵸? 정답이 될수 없어요. 옳은 얘기니까. 자,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얘기했던 거또 그대로 나오죠. 그쵸?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이 그래서 바로 어떤 인간이야? 이상적 인간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어우, 좋아요. 이건 다 맞는 얘기니까 정답이 될수 없어요. 옳지 않은 건 이제 4번이나 5번이 옳지 않겠네. 아유, 4번으로 만들었구나. 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적절한 상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 잘했어요. 이게 중용이죠. 중용은 모든 감정에 존재한다. 여러분도 어때?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중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하면 적절한 시기야? 적절한 질투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자체로 나쁜 행위나 감정에는 중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수능에 하고 평가원 모의고사에만 한 6번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니나 다를까 11월 학평에서도 고거 활용해서 그대로 선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당연히 뭐다? 모든 감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답 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예측이 가능한 내용으로 거의 축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사상가 모두 다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이제 실현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두 사상가 모두 다 뭐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 이건 강조하고 있죠. 이성적인 삶을 또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요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1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절반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주제가 나왔네. 왜?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 윤리와 사상은요. 제가 물어봐요. 학교에서도 물어보고 물어보면 자, 우리 친구들 사회사상이 있고 서양윤리가 있고 동양윤리가 있는데 뭐가 싫어요? 제일 싫어요 하면 대부분이 10중 8구 얘기합니다. 동양윤리요. 그러니까 서양윤리하고 사회사상은 할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 그래도 읽으면 뭐 이성 뭐 어쨌든 이해가 되니까 근데 막 동양 보면은 막 외계어 같은 그런 한자적 표현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좀 힘든 겁니다. 근데 윤리와 사상이 아쉽게도 첫 번째 주제가 동양윤리예요. 동양윤리 끝내고 서양윤리를 가게 된. 그러니까 난 윤리와 사상 선택을 하고 딱 강의를 듣는데 동양윤리에 막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심증리, 성증리 막 이런. 거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표현만 그렇지 의미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알면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면 완성이다. 이 사상가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행합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굴까? 왕, 양, 명. 양명이죠. 그 다음 또 봐봐요. 안과 행함은 서로 의지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중, 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는 뭐가 먼저? 알면 먼저. 중요도는 바로 뭐야? 실천,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행병진. 그럼 누굽니까? 주자거든요. 가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3점짜리를 딱 구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 지금 단계에서는 주자 양명을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양명하고 주자입니다. 맞죠? 그럼 봐봐요. 둘 모두 긍정할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암과 행암의 일치. 당연한 거죠. 이건 뭐 과거에,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6, 7년 전에 수능에서까지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두 사상과 모두 다 긍정을 하죠. 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당연히 어때요?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니은. 암과 행암에는 선후와 경중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양명은 지행합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할까요? 부정하겠죠? 주자는 뭐 할까요? 긍정. 그러니까 어때요? XO가 나와야 될 복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B에는 OX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보기에는 XO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B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니은 보기는 B에 못 들어가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니은 아웃. D가 또 한번 가볼까? 아, 이거 또 OX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릇된 기질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물 쌓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때요? 알물 쌓아야 합니까? 난 여기서 이제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명이라는 사상가는 선천적인 알미 뭐를 강조하죠? 양지를 강조하죠. 그러면 양명이 강조하는 그 알미라는 거, 양지라는 건 바로 뭐죠? 선천적인 알미거든. 그래서 어때요? 양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물 쌓아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당연히 양명이 뭐 할까요?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명이 어때요? 양명이 긍정해야 되는데 요 디귿의 보기는 뭐다? 양명이 부정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때요? 디귿도 아웃시켜버리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주자 보기가 남았어요. 주자에 한번 적용시켜봅시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알물 극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격물치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주자가 강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과 리얼. 자, 2번이 정답이 되네. 정답 다들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다음 또 서양사상가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제 절반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황이, 정약용, 주자양명, 그렇죠? 양명주자로 나왔지만 다 나왔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에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는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상가들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단서가 있네. 현대서양사상. 현대서양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용주의나 실존주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인간은 먼저 실존한 이후에 스스로가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들어봤죠? 누굽니까? 사르트르. 실존주의가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는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상가 누구냐?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 누굴까요? 키르케고르.
역시 또 어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인간은 신에 의해 본질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맞죠. 무신론도 실존주의니까. 정답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좋습니다. 역시 정답 안 돼요.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인간은 이제 키르케고를 적용시켜줘야 돼요. 인간은 종교적 실존에 이르러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신 앞에서는 단독자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 키르케고르. 인간은 보편적인... 기본적으로 사르트르나 키르케고르나 실존주의 자체가 뭐에 대해서, 그렇지, 보편적 이성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그렇지,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실존주의가 출제되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틀린 내용, 그렇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당연히 4번. 됐나요? 5번 한번 가봅시다. 실존주의는 당연히 무엇을 강조할까요?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두 사상과 모두 긍정하겠죠. 그러므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네요. 해결됐나요? 12번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2번째입니다. 아, 또 한번 가봅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또 나왔구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그 다음 누굽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또 나온다라는 건 이제 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파가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움 중 적절하지 않은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또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죠. 갑시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그럼 이제 갑, 벌써 쾌락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그런 어떤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아, 타락시야. 좋아요. 누굽니까? 에피크로스죠?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럼 을. 아, 정말 멋있다. 왜?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 건 뭘까? 자연의 순리입니다. 뭐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따 되고 어때요? 하늘을 원망해요. 비를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스토아파 입장에서 볼 때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예를 들어 비가 온다던가 죽음이라던가 이건 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정된 거잖아. 필연적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응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 항상 마음이나 감정, 동료가 돼요. 그러면 스토아파가 바라볼 때는 그건 뭐다?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건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 자연 순리죠. 뭐 해야 된다? 그냥 어때요?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냥 어때요? 내비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외부 사건에 의해서 왜 너의 감정이 쓸데없이 뭐하냐? 독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린 독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좌절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분노하고 그게 바로 뭐다? 스토아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념에 예속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학파입니까? 스토아파죠. 에피크로스하고 스토아파가 나온 거예요. 가볼게요. 먼저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감각적 쾌락보다 당연히 어때요? 정치적 쾌락 추구? 좋아요. 그러니까 정답 안 돼. 옳은 내용이니까. 이성적 숙고를 통해 욕구에 대한 분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멋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어렵게 볼 거 없어. 저도 처음에 볼 때 뭐 자연의 필연적 뭘 이렇게 봐.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순리. 우리 뭐 그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자연의 필연적 질서 막 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윤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뭐 자연의 순리. 근데 물어볼게요. 자연의 순리를 갖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욕하면 돼요? 봄 다음에 여름이 왔다고 욕하면 돼? 분노하면 돼? 슬퍼하면 돼요? 그게 정념에 예속된 삶이라니까. 그냥 뭐야.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대로 받아들여.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는 대로 받아들여. 그 얘기죠. 그 다음 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라 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게 정념에 초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념에 예속된 삶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 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나는 어때? 내 마음의 감정에 있어서의 동요가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아, 파테이아.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부동심. 그렇잖아요. 자, 볼게요. 맞는 내용. 한편 갑은 모두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회피하라고 얘기한 건 누구만 해당된다? 에피크로스만. 스토아학파는 그렇지 않아요.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얘기하지. 누구는? 스토아학파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큰일 날 뻔했죠. 5번. 미움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스토아학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도 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13번째만 들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이것도 지우다 보니까 막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여요. 중세 서양. 여러분 중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 윤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의 시대입니다. 신의 시대. 신학자들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자,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와봐요. 지상의 나라. 그렇죠? 신의 나라, 지상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의 나라를 다른 날로 뭐라고 했나? 천상의 나라라고도 하거든요. 천상의 국가.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까? 천국. 여러분들 천당, 천국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때?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계를 어때? 지상의 국가와 천상의 국가로 나눠서 보고 있죠.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죠. 보기 한번 가볼게요. 선이 결여된 상태인 악은 신의 창조물. 뭐 매번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뭐 한 3년째 지금 핫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과연 신의 창조물이냐? 네버죠. 악은 그냥 선의 결핍 상태이지 적극적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매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이라는 것도 선에 결핍된 상태가 악이지 이 악 자체가 어때요? 적극적 실체거나 신의 창조물은 아니다라는 거. 뭐 최근 들어서 수능 평가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갈게요. 신은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건 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건데요. 물론 신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도 인식돼? 신의 계시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어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웃 시켜버릴게요. 그다음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 그렇죠. 뭐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신의 은총이 있어야 뭐 받을 수 있다?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자신만의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너는 뭐야? 죄인이거든. 어떤 죄? 원죄. 자, 신을 사랑하는 인간은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반면에 어때? 자기를 사랑하면 지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디귿과 리을. 정답 5번입니다. 13번, 정답 5번 좀 확인을 하세요. 됐나요? 이제 14번 들어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그래도 될 만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지금 개념들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속도를 우리가 천천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윤사라는 과목은요.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왜? 아, 이 사상가 나왔어? 그럼 선지, 보기에 틀림없이 뭐뭐뭐 개념은 나와. 그러면 어김없이 선지나 보기에 그 개념들을 이용한 보기나 선지가 적어도 두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언제나 윤사는 예측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윤리와 사상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 아주 꼼꼼하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 개념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4번째 한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불교 사상가. 뭐 한국불교라 그러면 우리가 세 분이 나오죠. 원효, 위천, 진울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누굴까요? 일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심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심진여, 진여의 문과 그다음 어때? 하나는 어때? 심생멸, 생멸의 문. 그래서 일심 이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때요? 뭐다? 정말 중요한 거야. 둘이 아니다. 절대 불이. 절대 불이. 절대로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원효입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 알죠?
제가 수능 개념 사 재밌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일체 유심조. 원래 일체 유심조라는 것이 이제 원효대사가 독자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 유시각파라는 거 있죠. 유시각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영향을 받으신 거죠. 그 관련된 해골물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 수능 개념 그 불교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일심을 깨달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이거 너무 퍼펙트한 복이 아닙니까? 그쵸? 너무 제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퍼펙트하죠. 그 다음 볼게요.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의 세계는 뭐다?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정말 퍼펙트하네요. 그 다음 가봅시다. 일심은 무명. 일단은 원효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어때요? 무명이라는 것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무명이라는 것은 뭐의 대상이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웃이죠. 근데 무명을 추구하라 그러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각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각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죠. 근데 어때요?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어때요? 리얼도 아웃. 왜? 결국은 화쟁입니다. 다툼을 화해를 시켰는데 그 화해를 시키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각 종파의 특수성을 다 뭐했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야. 뭐의 관점에서 봐서?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요 내용은 수능에도 두 번이나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몇 번? 1번으로. 15번째 진행하겠습니다. 15번이에요. 역시 동양윤리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한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발문을 보시면 고대 동양사상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뭐 한 번에 보이죠. 왜? 요게 여러분들 장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뭐의 개념이다? 소요, 소요유의 개념. 요 한자가 소요라는 거거든. 장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죠. 사실은 왜? 어렵거든 이 한자가. 저야 뭐 하도 보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어려웠다? 제시문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뭐다? 유용과. 유용하다 얘기하잖아. 그 다음 어때요? 쓸모없다. 무용의 구별. 이걸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비판적이다. 왜? 결국 유용하다 무용하다라는 것도 뭐야? 주관적인 거 아니야? 주관적.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적인. 그러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가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도가 특히 장자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이고 제가 저쪽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이고 여러분들이 저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저쪽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쪽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주관적이잖아. 각자 자기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상대적이라고. 그럼 봐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은 저쪽이고 제가 이쪽이에요? 하면 여러분들 어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야? 택도 없지. 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 여러분들이 이쪽이고 제가 저쪽이잖아. 왜 이런 말같이 다른 현상이 벌어지느냐? 장자가 바라볼 때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정답이에요.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상대적인 것이 과연 이 상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한다면 그 구별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유용과 무용을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비판적인 겁니다. 이게 있다 이 구별이 다 뭐야? 이게 상대적인 건데. 됐나요? 장자예요. 보시죠. 일체의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 이게 재물이거든요.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뭐다? 1번이 바로 나오죠. 다음. 인의를 실천. 아이고 인의는 인위적인 겁니다.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도덕규범도 인위적인 겁니다. 부정적이에요.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한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인위입니다. 뭐도 선악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다? 부정적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만물의 근원인 도를 구현한 이까지 좋았어. 문제는 뭐다? 분별적 지혜를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데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4면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마지막 면이에요. 다섯 문항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스피디하게 한번 가줄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주제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를 뭐로 보고 있다? 전쟁, 투쟁 상태로 보고 있다. 누굴까요? 홉스.
자, 역시 자연 상태 나왔습니다. 사회계약설 주장한 사회계약 논자들입니다. 그런데 요 사회계약, 요 자연 상태에서는 뭐를, 그렇죠, 재산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뭡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 즉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했다라는 건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로크죠. 홉스와 로크가 나온 거예요. 갑시다. 홉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겠죠. 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법이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역시 올해 9월 평가원이었나요? 윤리와 사상에서 출제가 돼서 오답률이 지금 89%인가요? 80몇 프로까지 오답률 1위를 차지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11월 학평 2학년도 역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다가 어떤 설명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굉장히 어때요?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없어요. 공통의 기준이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에 대한 뭐가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놔야 돼. 그래서 아웃. 자, 로크.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한 권리를 지니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뭐 합의를 하면서 이 권리를, 이 집행한 권리, 즉 자연법의 집행권을 바로 뭐 합니까? 양도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어때요? 이유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디귿. 로크입니다. 시민은 정당한 동의로 구성된 국가. 아,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이까지는 쇼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요거죠. 저항권이 있다, 없다, 당연히 인정되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날려버리세요. 갑니다. 국가는 인간이, 이것도 쇼하는 거예요. 결국 뭐를 묻고 있는가? 국가의 성격이에요. 사회계약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뭐로 보고 있다?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묻는다? 목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오답선지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국가는 뭐야? 사회계약론자들이 볼 때 국가는 뭐다? 수단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다 나왔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니은, 리을은 4번이 정답되네. 정답 확인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17번 갈게요. 아유, 뭐 나와야 될 주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와야 될 주제가 나왔어요. 일단 힌트를 하나 줄게요. 제가 실존주의하면서도 그랬어요. 현대서양 사상가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대표적으로 뭐와 뭐가 나온다? 실용주의와 실존주의가 나온다. 그런데 실존주의가 나왔다라는 건 이건 뭐다? 실용주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미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가봅시다.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좋아요.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되는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성장한다라는 것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죠? 뒤로 대표되는 실용주의죠. 갑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진보하는 가치. 아유,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현실과 무관해요? 실용주의는 진리, 지식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실용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성립되기가 어렵다. 다음. 여기 나왔네요. 불변하는 고정된 도덕 법칙을 쫙 거버려요. 이런 건 어때? 인정 안 해요. 비판합니다. 다음. 유용한 결과보다 본래적 선. 아, 노노노노. 유용한 결과를 강조하죠. 유용한 결과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진리이고 지식이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도덕의 목적은 절대적.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보세요. 결국은 2번하고 4번 선지는 같은 내용일까? 다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표현만 다르게 해서 달라 보이게 출제했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도덕적 지식은 문제 상황을, 드디어 나오죠.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결국 뭐다? 지식은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가 뭐라고 얘기했죠? 도구적 지식. 수단이라는 건 도구거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냈을 겁니다. 그러면 18번째 한번 가볼게요. 역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될 사상가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시다.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 도덕성이라는 게 바로 뭐다? 느껴진다. 뭘 얘기를 할까요? 주정주의. 흉이 나왔네요. 을. 야, 봤더니 뭐 제가 볼까 긴 얘기 할 거 없어요. 뭐 의심하는 동안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굽니까? 데카르트.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휴먼요.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 아유, 결국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언더라인 쳐봐요. 이성은 직접적 동기가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죠. 직접적 동기는 뭐다? 감정.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성은 직접적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웃시킬게요. 다음 또 봐봐요. 흉이 나왔으니까 역시 뭐가 나왔다? 공감. 요걸 뭐라고 보고 있다? 도덕성 기차. 딴 건 뭐 읽어는 보시되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당연히 어때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데카르트입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이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철학의 제일 원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네. 발견했잖아요. 뭐?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그건 어때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근데 어때요? 인식할 수 없다? 당연히 아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찾아내요? 못 찾아? 찾아내거든. 철학의 제1원리. 그게 바로 뭐야? I think that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제1원리.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내죠. 그만. 그래서 어때요? 아웃. 역시 데카르트입니다. 확고부동한 진리 도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 이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귀납적 추론. 잘못됐다. 귀납적 추론을 강조하고 있는, 귀납법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누구다? 베이컨. 그럼 데카르트는 뭘 강조할까? 그렇지. 연역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웃. 다음. 갑을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탐구해야 된다. 당연히 누가 반대할까요? 데카르트는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데카르트는 뭐를 강조하고 있죠? 이성적 추론. 그게 바로 뭐, 그렇지, 연역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이제 19번째, 19번 문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참 오랜만에 또 나왔구나.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우면서 보니까 어떤 사상가 나왔길래 이렇게 반가워해요? 공자하고요, 노자가 나왔네요. 왜?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나오는데 정명 사상이죠. 그다음 어때요? 예약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공자. 그다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위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무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노자 또는 도가라고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갑시다. 여기는 공자고요. 여기는 노자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통치자는 덕이 아닌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공자 입장일까 하니까 공자 입장이 아니네요. 공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도 못, 즉 A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다음, 통치자는 백성들을 무욕한 상태로.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공자가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강조합니까? 그렇지. 노자가 강조하죠. 무지, 무욕은. 그래서 역시 뭐다? 바이바이입니다. 다음, 공통점입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이 도에 따른 삶. 그렇죠. 왜? 여기서 얘기하는 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요. 오케이? 근데 어때요? 둘 다 어때요? 도에 따른 삶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얘기하는 도는 도덕이야. 노자가 얘기하는 도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뭡니까? 둘은 가장 상위 개념, 추상적 개념으로서 뭐야? 도에 따르는 삶을 뭐다? 강조했다라는 건 둘의 공통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사실은 좀 어려웠죠?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통치자는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자가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아무렴 어때요?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중시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자 같은 사상가가 아웃시켜버릴게요. 뭐 이건 뭐 일고의 가치가 없고. 그 다음, 통치자는, 이게 노자만의 특징입니다. 통치자는 예를 통해. 노자가 바라볼 때 예라는 건 뭡니까?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야?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예를 통해 바람직한 다스림을 실현하라 그러면 성립될까 안 될까? 일구의 가치도 없이 아웃입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사회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주 유명하죠.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오면 어렵게 나오죠. 자, 이걸 봤더니 그냥 나 누굽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뭐?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면 누굴까? 토마스 모입니다. 모의 유토피아가 나왔어요. 이상사회로서. 들어가 볼까요? 고. 이상사회의 구성원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제 사회예요.
제가 그랬죠. 집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때요? 집을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어차피 사유재산이 인정도 되지 않고 다 공유재인데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좋아요. 동그라미 쳐야겠구나. 그 다음 이상사회에서 모든 재화가 풍족하고 고르게 분배된다. 좋아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상사회에서는 여가생활을 금지하여 낭비를 막는다. 물론 맞아요. 낭비를 막는 건 맞지만 여가생활을 금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정신적인 특히 여가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웃시켜야겠죠? 요건 다 아웃이에요. 그럼 어때? 병정문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다음. 재화의 사적 소유를 허용해야 높은 도덕성.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공유재사입니다. 뭐를 허용해 주냐는 사적 소유를 허용해 주지 않아요. 뭐만 남죠? 간만 남잖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하시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막 내가 진짜 고3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아마 심란한 생각도 들고 또 설렘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해설 강의를 들을 정도면 분명히 어때요? 어느 정도 윤리와 사상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신의 선택 과목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현실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능 개념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